찾아가는 줄리엣 마이크 제2화. 와, 이 제주도라는 곳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달라요. 바닷가에 사람이 없어요. 저 예쁜 바닷가에 한번 받은 상처가 꽤 아물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곽지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주리 두 번째 주인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2살 이지영입니다. 저는 지금 곽지 해수욕장에 있는 리조트에서 푸드물 안에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곽지 해수욕장 지금 너무 좋아요. 곽지 해수욕장 여름에 제가 참 자주 오는 곳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멋있는 리조트가 올 여름에 처음 생겼습니다. 제주도민분들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주에 내려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올해 2월 14일 날 네. 제주도로 네. 왔습니다. 9개월, 8개월 동안의 뭐 제주 생활은 전반적으로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와, 이 제주도라는 곳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달라요. 제가 나름 줄리엣님 채널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와서 또 느끼는 것은 또 다르더라고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진솔하게 많은 분들께 전달을 못했던 건 사실이에요. 사실 제 채널을 보셨지만 뭐 이런 얘기, 자영업에 관련된 얘기는 모르셨잖아요. 그죠? 제주에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면서 지내셨는지. 저는 대구의 수성구 만촌동이라는 대구 MBC 방송국 근처에 좀 규모를 좀 크게 해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6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직접 요리를 다 하신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6년 동안? 네, 뭐 다른 직원들도 있었지만 네네네. 제가 주방과 홀을 오가면서 다 겸업을 다 한 거죠. 그렇게 크게 운영을 하셨어요. 제가 듣기로도 직원이 꽤 되는 레스토랑이었다고 들었는데요. 직원 2명에 아르바이트생 9명. 그렇게 대구에서 레스토랑을 하시다가 갑자기 지금 제주로 지금 오셨단 말이에요. 제주로 오신 계기가 또 궁금해요. 제주도에 리조트를 건설한다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리조트 안에 푸드물 안에 입점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네. 대구에서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면서 나름 좀 지쳐 있었고요. 대구 경기가 자꾸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게 많이 느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 뭔가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솔깃해진 그런 게 생겼어요. 제주로 한번 와서 직접 보시기도 하신 거죠? 네, 당연하죠. 여러 번 왔었죠. 이 곽지 바다가 또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관광지의 느낌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고 도민들이 사랑하는 그런 곳이에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여기 다라는 그 터만 네, 알고 왔었고요. 방문을 하면서 그 터에 무엇인가가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네.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공사 현장을 다 보면서 바다와 하늘은 네. 똑같은데 올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제주가 또 계절마다 계절마다 이게 느낌이 아주 다르고 완공이 6월에 됐고 오픈도 바로 이제 오픈을 하셨네요. 사실 제주도는 여름이 놓치기가 좀 아까운 그런 기간이니까요. 제가 이렇게 제주를 방문할 때마다 항상 사람들이 많았어요. 공항에는 넘쳐나는 여행객들로 가득하였고 제가 둘러보는 곳들이 다 하풀인 곳만 둘러봐서 그런지 거기도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막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곽지 해수욕장은 아직까지 뭔가 짓고 있기 때문에 간간히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을 봤었고 여기에 이런 규모의 리조트가 들어선다면 저기 해수욕장의 손님들은 다 이곳으로 올 거야 라는 그런 항상 기대감이 가지고 있었죠. 네. 그 육지에서 보면은 쇼핑몰이 생기면은 네. 막 가게 되잖아요. 네. 그런 붐이 저는 여기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막 줄 지어서 음식을 사 먹고 막 앉을 자리가 없어서 손님들이 막 불편하고 그런 것들을 상상을 했었는데 네. 그때는 조금 알려지지가 않아가지고 알려지지 않은 만큼에 비해서는 그냥 이쪽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네. 계속 그래도 이렇게 손님들이 유입은 되더라고요. 6월, 7월, 8월을 지냈었는데 그래도 바쁘게 좀 장사가 네네. 그래도 잘 되시면서 지내신 거죠? 네네. 아무래도 여름에 제주도는 어쨌든 손님이 많으니까 그랬는데 방학이 이제 끝나고 회사원들의 휴가철이 딱 끝나버린가 동시에 바닷가에 사람이 없어요. 저 예쁜 바닷가에 네. 관광지이기 때문에 네. 겨울에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여기 와서 느끼는 네네. 바다는 네. 그냥 썰렁한 바다더라고요. 네. 그게 지금 이렇게 자꾸 계속
줄어드는 게 느껴지는 거죠. 지금 또 날씨까지 추워지고 있다 보니까 네네. 차 안에서 그냥 네.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보고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네. 이 리조트가 이렇게 참 크고 멋진 만큼 입점을 하시면서도 꽤 경쟁은 치열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입점 심사를 아주 까다롭게 진행을 하셨거든요. 아. 유명하신 에드워드 건 셰프님을 네네네. 심사위원으로 해가지고 저희 음식 같은 것들도 직접 시연을 했었고요. 네네. 제주 방송국 중에 JIBS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음식 경연대회를 참여를 하셨었다고요. 이런 요리 서바이벌 대회를 또 참가하게 되어가지고 네네. 그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카메라가 지금 처음이 아니신 게 그때 그 경연대회를 하시면서 촬영을 막 그때 JIBS에서 막 했을 거잖아요. 네네. 카메라 앞에서 요리도 막 하시고 아, 네. 그렇게 해서 최종 성적이 어떻게 되셨죠? 일단 결승을 1위로 진출을 하였습니다. 준우승까지 하셨으니까 이게 요리 솜씨가 상당하시다는 건데 그죠?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 아이가 있으시다 하실 때 아이가 초등학생 정도 됐을 줄 알았거든요. 중학생이라고 들었어요. 중학교 3학년 딸아이가 있거든요. 엄마가 와야 되니까 당연히 뭐 아이도 같이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고 오기 전에 저희가 계속 다짐을 했어요. 우린 제주도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엄마는 일을 열심히 할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공부를 하기 아주 최적합의 환경이야. 그런 다짐을 하면서 그렇게 왔었는데 아이가 그 얘기를 같이 공감을 하고 받아줬어요? 아이도 쉽게 그때는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아이가 이제 5살밖에 안 됐어요. 제주로 이주를 옴에 있어서 사실 아이에 대한 큰 부담은 없었어요. 왜냐면 학교를 아직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직 유치원 어린이집밖에 안 됐으니까 거기서 시작을 새로 해도 아이들이 적응을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보면 아이가 초등학교만 돼도 사실 이주를 온다는 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아이 때문에 이주를 가고 싶어도 지금은 좀 늦은 것 같다라고 해서 안 오시는 분들도 봤는데 중학교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분은 진짜 제가 진짜 정말 처음 봤고요. 정말 쉽지 않은 결심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제주도에 대한 로망은 정말 모두가 갖고 있잖아요. 네. 와보고 싶어 하고 저희는 어렸을 적에 못 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중3이 늦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앞으로 생활해야 될 날들이 더 많잖아요. 네네. 지금 경험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도 마흔이 넘은 상황에서 제주도를 온다는 게 쉬운 일은 또 분명히 아니었었던 거거든요. 네네. 새로운 시작을 뭐 서울로 간다. 뭐 또 다른 타 지역으로 간다 그랬으면 더더욱 망설였을 거예요. 제주도에서 다시 한번 뭔가를 네. 시작해 볼 수 있는 네. 저는 열정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처의 학교로 이제 3학년에 전학을 했죠. 3월에 신학기에 전학을 한 거죠. 네네. 아이의 학교 생활 적응은 어땠나요? 학교를 가자마자 딱 맞닥뜨리게 되더라고요. 인원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너무 튀는 거예요. 아무래도 외곽 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다 네네. 보니까 네. 너무 도드라진 존재인 거죠.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그냥 표시가 너무 나는 거예요. 여기 있던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쭉쭉쭉쭉쭉 계속 같이 오다 보니까 다 아는 친구들이었고 네. 저도 고향이 부산이고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면 지금 생각에 서울에서 전학을 가끔씩 아이들이 왔어요. 그럼 우리는 다 부산 사투리를 쓰는데 그 아이는 서울말을 쓰니까 뭔가 걔가 좀 달라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런 관심으로까지만 그냥 멈추면 괜찮은데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사실 사연으로 이제 써주신 부분 중에 이런 내용들을 먼저 보긴 했는데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전학을 온다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아이도 힘들었을 것 같고 또 엄마로서 그 지영님도 정말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좀 어떤가요? 한번 받은 상처가 쉽게 아물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아이가 티를 내지 않고 씩씩하게 견뎌주고 있는 게 느껴져요. 주변에 친구들도 좀 생겼고 나중에 고등학교로 가면 또 더 잘 지낼 것 같다라는 희망을 좀 가져보고 싶네요. 그래서 항상 아이를 응원해 주려고요.
제주에 이주 오시고 정말 지금까지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런 얘기들을 제주 이주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아마 들려드리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년 여름에는 대박 나실 것 같아요. 내년 여름에는 또 다시 많이 들어오시지 않을까요? 줄 서게 되나요? 육지에서 제주로 가서 한번 새로 식당을 해볼까? 카페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또 추가로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사업 자금 외에 약간의 비상금을 꼭 지참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비수기가 오다 보니까 가게에서 내는 수익만으로는 월세를 준다거나 관리비를 낸다거나 물건값을 지불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나의 비상금을 좀 챙겨둬라. 그거를 약간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이거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다양한 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얘기를 들어보는 게 또 이 찾아주리의 이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됩사. 안녕. 안녕.